네, 은행권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또 사상 최대폭으로 뛰면서 3%에 바짝 다가섰습니다.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도 가중될 전망입니다. 자세히 알아보죠. 우형준 기자. 네, 우형준입니다. 우선 코픽스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? 네,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신규 취급액 기준 지난달 코픽스는 전월 대비 0.52%포인트 상승하며 2.9%로 뛰었습니다. 이는 9년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지난 2010년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발표되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. 잔액 기준 코픽스도 1.83%에서 2.05%로 0.22%포인트 올랐고 2019년 6월부터 도입된 신잔액 기준 코픽스도 한 달 새 0.2%포인트가 올라 1.62%가 됐습니다. 모두 사상 최대 상승폭입니다.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 영향이 절대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지난달 13일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을 밟으면서 기준금리가 2.25%로 뛰었는데요. 네,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이 은행권 조달금리를 끌어올렸고 이번 코픽스 산정에 반영됐습니다. 은행들은 당장 내일부터 이번 코픽스를 변동형 주담대와 전세대출금리에 반영할 예정입니다. 네, 그럼 대출금리는 어느 정도까지 더 올라갈까요? 네,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하 조치로 5%대로 떨어졌던 변동금리 주담대는 6%대로 다시 올라갈 전망입니다. 현재 KB국민과 신한 등 5대 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연 3.92%에서 5.978% 수준입니다. 당장 내일부터 최대 0.52%포인트씩 높아지면 최고금리가 단번에 6%대 중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. 또 연 3.68%에서 5.79% 수준인 전세자금 대출금리도 코픽스 인상분을 반영해 최대 6%대로 상향 조정될 전망입니다.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.